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을 수 있는 동시인데요. 시 제목은 눈물, 콧물, 그리고 침과 땀. 제목은 이렇습니다. 눈물, 콧물, 침, 땀. 모두가 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사는 어린 꼬마 아이들은 집에서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다 물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콧물, 눈물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인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닌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재미나게 생각하면서 지은 시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눈물, 콧물, 그리고 침과 땀. 눈, 눈, 눈. 눈에서 나오는 물은 눈물이야.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지. 코코코. 코에서 나오는 물은 콧물이지. 감기 걸려도 나오고 울 때도 나와. 입, 입, 입. 입에서 나오는 물은 인물인가? 아니야,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물은 침이야.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속에 생기지. 몸, 몸, 몸. 그러면 몸에서 나오는 물은 뭐지? 몸물인가? 하하하하하하, 그건 아니야. 몸에서 나오는 물은 땀이라고 말하지. 운동해도 나오고 열날 때도 나오지. 눈물, 콧물, 그리고 침과 땀 모두 내 몸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잘 들어보셨나요? 너무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영어 단어를 다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이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콧물, 침, 땀, 이런 것들도 다 외워서 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집에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다, 콧물, 혹은 뭐 침, 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기 전에 먼저 아이들하고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단어 공부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눈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뜻을 동시에 알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읽으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물, 콧물, 그리고 침과 땀. 눈, 눈, 눈. 눈에서 나오는 물은 눈물이야.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지. 코코코. 코에서 나오는 물은 콧물이지. 감기 걸려도 나오고 울 때도 나와. 입, 입, 입. 입에서 나오는 물은 인물인가? 아니야,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물은 침이야.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속에 생기지. 몸, 몸, 몸. 그러면 몸에서 나오는 물은 뭐지? 몸물인가? 하하하하하하. 그건 아니야. 몸에서 나오는 물은 땀이라고 말하지. 운동해도 나오고 열날 때도 나오지. 눈물, 콧물, 그리고 침과 땀 모두 내 몸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잘 들어보셨지요? 짧지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는다면 읽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단어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읽어보시고 우리 한글 공부에 도움이 돼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데, 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